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구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은 이제 뭐 고용 지표에 모두 네. 눈길이 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뉴욕 시장도 새벽에 보니까 아, 조금 소강 상태였고, 네. 뭐, 지표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고, 앞서서 저도 뭐 확인해 드렸지만,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네. 고용 지표 잘 나올 거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고용 지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뭐 테이퍼링이나 자산 매입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싶지 않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나온 고용 지표는 인플레이션 논의의 변곡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만큼 네네. 모든 지금 미국 증시의 눈은 고용 지표로 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도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뭐 어저께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제 학기말고사 마지막 과목이 네.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걸로 사실 뭐 1등, 2등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분명히 긴축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뭐 이거는 뭐 명확한 명제로 됐고요. 만약 고용 회복세가 빨라진다면은 네. 테이퍼링 착수 시점 지금 땡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아까 소개해 주신 거 보면 리치먼드 부총재가 8, 9월에 좋은 고용 지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아, 그게 조금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자, 이제 이렇고 수요일부터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ADP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렇죠.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자와 이제 실업률이 이제 발표되는 그러한 예, 예. 이것이 이제 쭉 세 번의 이벤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ADP 고용 보고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5월 달에 97만 명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장치가 68만 명이었는데요. 그거보다 굉장히 높아서 그쵸. 야, 이거 5월 달 비농업 일자리 수 이것도 늘어나는 거 아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뭐 거기에까지는 안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ADP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서 사설 기관이고요. 네. 미국의 140개 정도의 기업에다가 물어봐서 얼마 요번에 뭐 뽑았냐 뭐 등등을 하기 때문에 방향계는 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야, 이제 26개 주에서 추가 실업급여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요번에 신규 신청 건수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38만 건 정도 된다. 네. 평소에 22만에서 25만 정도가 생각 거의 근접해 있고요. 지난주가 41만 명의 이제 청구 건수가 있어서 지금 5주째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7월 2일 날 발표할 네. 비농업 일자수입니다. 노동부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 4월 달에 이것 때문에 고용 쇼크가 났었죠. 네. 28만 7천 명을 뭐 증가하는 거에 그쳤다.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59만 명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작년도 요맘때에는요. 1천만 명이 줄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5월 달에도 시장 추정치가 67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못 미쳤고요. 이번 달의 예상치는 68에서 한 7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시장 참여율인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63%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61%에 지금 되고 있고요. 좋은 소식은 임금 상승률이 지금 3.7%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 달에는 1.98, 그러니까 두 배가량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일자리를 뭐, 이 주기 위해서는 또 웃돈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뭐 연준의 판단 기준이죠. 실업률이 지금 5.5에서 5.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8이었고 이게 6.1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실업률만 놓고 보면 하반기에 실업률의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야지 소위 말하는 4.5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숫자가 나오는 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부터 이제 아마 이 내일 이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용지표들이 그렇죠. 날마다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도 최어금과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뭐 이제 매입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네, 마지막 네. 한번 총정리를 해봤는데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그 시험 문제와 결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내일도 자세하게 최어금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